짠! 지니어스 친구도 안녕. 자, 오늘 우리 지니어스 친구들과 함께 아주 오랜만에 우리나라 디자이너분들이 디자인한 피규어를 개봉!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피규어 대박입니다. 사실 피규어를 사면은 단순하게 제가 개봉기만 해왔었잖아요. 이 피규어를 개봉을 하면은 핸드폰으로도 가지고 놀 수 있고요, 기부도 할 수 있는데 해외여행까지 보내주는 그런 피규어라고 합니다. 슝! 짠! 자, 오늘 우리 지니어스 친구들과 함께 개봉해볼 피규어는 허니돌프의 시즌 1 깃발 시리즈 20개를 풀박스로 한번 개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가성비를 굉장히 따집니다. 뭘 하나를 사도 그 하나의 기능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 거를 되게 좋아해요. 근데 그런 저를 만족시키는 피규어가 나와서 구매한 건 아니고 선물을 받았습니다. 근데 항상 제가 선물을 받으면은 우리 지니어스 친구들 것도 챙기죠? 짠! 우리 지니어스 친구들에게도 선물을 주고 싶어서 제가 이 한 박스를 더 받았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냐? 짠! 너무 크다. 이 피규어를 보관할 수 있는 액자까지 저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허니돌프 사장님 진짜 짱입니다. 자, 일단은 한번 개봉을 하면서 우리 지니어스 친구들에게 이 허니돌프가 어떻게 생겼는지 보여드릴게요. 짜자자잔 짜잔. 허니돌프가 총 20마리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요게 총 20마리의 허니돌프가 있는데 이 허니돌프 20마리를 다 모으면 원하는 국가, 그것도 왕복 항공권 보내주신다고 합니다. 자, 과연 제가 이 허니돌프 20마리를 다 뽑아서 항공권 받으면 대박이겠다. 신혼여행도 가야 되는데. 자, 첫 번째 거 과감하게 뜯었습니다. 자, 이렇게 뜯으면은 카드가 들어가 있고요, 피규어에 대한 카드가 또 있네요. 그리고 이스라엘 허니돌프가 나왔습니다. 너무 귀엽게도 표정을 내 맘대로 붙일 수 있는 스티커도 같이 들어가 있어요. 아, 눈을 붙여주니까 갑자기 완전 순둥순둥해졌어요. 이거는 수염인가? 어? 수염 맞나? 자, 아까 제가 이거를 모바일로도 가지고 놀 수 있다고 했잖아요. 자, 허니돌프라는 어플을 다운받아서 들어가주면은 여기에 이제 하나하나 등록을 하면 되나봐요. 자, 이 안에 같이 들어있던 이 항공권 뒤에 보면 요런 숫자가 써있습니다. 요거 한번 입력해볼게요. 오! 이스라엘 허니돌프가 추가되었대요. 그래서 이제 쇼케이스로 들어가면 제가 모은 허니돌프가 이렇게 보이게 되는 거예요. 여기 있는 쇼케이스를 다 채워야 항공권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복 나오면 안 되겠죠? 중복 나오지 말아라. 두 번째 거 한번 개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한번 열어볼게요. 하나, 둘, 셋, 짠! 오, 중복 아니야! 짠! 두 번째로 나온 허니돌프는 이집트 허니돌프가 나왔습니다. 이집트 허니돌프는 무슨 표정일까요? 짠! 어, 뭐야? 아, 이게 수염이 아니라 머리였구나. 아, 이렇게 앞머리. 아이, 귀여워라. 사실 스티커는 다 붙여도 되고 안 붙여도 돼요. 여러분들이 원한다면 여기다 그림을 그려도 예쁠 것 같아요. 이집트 허니돌프가 추가되었습니다. 이집트 허니돌프는 문화재 관리사래요. 그리고 코는 초록색 코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루돌프 코가 무슨 색깔이죠? 빨간색이죠? 그래서 빨간색이 나오는 확률이 제일 적다고 합니다. 이집트 허니돌프도 들어가 있고요. 자, 이제 세 번째를 또 개봉해 봅시다. 자, 세 번째에서는 과연 하나, 둘, 셋, 짠! 오, 또 중복 아니야? 자, 이번에는 독일에서 위장을 하고 있는 허니돌프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 허니돌프 보자마자 딱 생각나는 캐릭터 있지 않아요? 왠지 허니돌프 룩이 짱구룩 같아요. 독일 허니돌프도 추가했어요. 독일 허니돌프는 철학교수로 위장하고 있다고 해요. 자, 가봅시다. 다음 거! 짠! 오, 또 중복 아닌데? 자, 이번에는 태국이 나왔습니다. 짠! 태국 허니돌프도 뽑았어요. 이야, 지금 4개를 뽑았는데 하나도 중복이 없어요. 이대로 16개만 다른 걸 뽑으면은 저는 해외여행을 갈 수 있어요. 사실 말이 안 되겠죠? 자, 태국 허니돌프도 완성을 했습니다. 이 친구는 무에타이 선수래요. 아뷰! 자, 한번 해외여행 가보자! 자, 과연 여기서는 무엇이 나올까요? 자, 중복만 아니길. 둘, 셋! 세상에, 계속 중복 안 나오고 있어. 자, 이번에 나온 허니돌프는 케냐 허니돌프가 나왔습니다. 자, 이번에 나온 코 색깔은 노란색이 아니라 약간 주황빛이 도는데 얘는 등장 확률이 몇 퍼센트일까요? 3%의 등장 확률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자, 그리고 이 케냐 허니돌프는 마라토너가 직업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 지니어스 친구들 한번 우리 댓글놀이 해볼까요? 만약 우리 지니어스 친구들이 여기 있는 허니돌프를 20마리 다 모아서 해외여행을 가게 된다면 어느 나라를 가고 싶으세요? 사실 저는 이번 신혼여행을 뉴욕으로 갈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과연 제가 여기 있는 산타들을 다 뽑아서 뉴욕을 갈 수 있을지. 자, 우리 지니어스 친구들 댓글에 가고 싶은 나라 한번 많이 많이 적어주세요. 다음 거는 오! 또 중복 아니야? 자, 이번에 나온 허니돌프는 아르헨티나 허니돌프가 나왔습니다. 아이고 너무 이쁘다. 얘 너무 이쁘다. 파란색, 제가 좋아하는 파란색이잖아요. 아 진짜 이쁘다. 아이고 눈을 너무 몰려서 붙여버렸네. 우리 지니어스 친구들은 어느 나라에 가고 싶은지 아래 댓글에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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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어주세요. 자, 중복이 안 나오고 있어서 너무너무 좋은데요. 자, 과연 다음 거는 어느 나라가 나오게 될지. 자, 중복 아니길. 아하, 딱 이거 보자마자 독일 짱구. 어 근데 중복으로 나와도 이게 나오잖아요. 그럼 여기 있는 이 번호를 쓰면은 어떻게 되는 거지? 자, 과연 중복으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어? 별게 없나? 오! 여기에 숫자 2가 뜨게 되네요. 와, 그러면서 제가 이걸 몰랐는데 이 옆에를 누르게 되면은 산타 컴퍼니에 제가 여태껏 등록을 해서 지금 저는 대리가 되었고요. 산타 월드에서는 아직까지 제가 랭킹에는 못 들어갔나봐요. 어 일단 여기 정보 수정을 한번 해볼까요? 형진이의 소소일상. 자, 일단 프로필도 바꿨고요. 저는 현재 유럽에서 2위입니다. 제가 독일이 중복이었잖아요. 독일에서는 제가 1등입니다. 이렇게 또 중복으로 등록을 하면은 그 지역에서 순위가 매겨지나봐요. 야, 중복 나왔다고 나쁜 게 아니네. 중복 나와도 이걸 계속 등록을 하면 그 지역이 1등이 될 수 있어요. 저는 독일의 1등입니다. 예스! 자, 저 쿠폰은 제가 등록은 했지만 이 피규어를 가지고 싶으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요거는 제가 개봉하지 않고 넣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상자로 해외여행 가는 거는 물 건너갔지만 한번 계속해서 개봉을 해봅시다. 제발 다른 국가! 오, 다른 국가다! 자, 알제리 허니돌프가 나왔고요. 알제리 허니돌프는 무역왕이래요. 알제리 허니돌프를 추가하면서 저는 산타 컴퍼니의 과장이 되었습니다. 나 이렇게 하다 보면은 회장님 되겠는데? 자, 계속 한번 승진을 해봅시다. 자, 과연 다음 거에서는 무엇이 나오게 될까요? 다음 거는 여러분, 제가 가고 싶어하는 미국이 나왔어요. 미국 허니돌프가 나왔고요. 미국 허니돌프는 카우보이래요. 자, 저는 이 미국에 너무나도 가고 싶은데 우리 지니어스 친구들은 어느 나라에 놀러 가고 싶은지 아래 댓글에 많이 많이 달아주세요. 자, 다음 거 과감하게 개봉하고 조심스럽게. 안 나왔던 나라죠? 오, 안 나왔던 나라다. 자, 이번에 나온 허니돌프는 바베이도스 허니돌프가 나왔어요. 바베이도스라는 국가는 조금은 생소하네요. 저도 처음 들어봤어요. 자, 바베이도스 허니돌프는 팝 가수라고 합니다. 제가 아는 팝이 없어서 불러드릴 수가 없네요. 아! Country road, take me home to the place. 이 노래 알면은 킹스맨을 보셨거나 아재일 겁니다. 일단은 지금 중복이 여기 있는 독일 허니돌프밖에 안 나왔어요. 중복이 적으면 적을수록 제가 나중에 다시 도전했을 때 이거를 이제 왕복 항공권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더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중복 나오면 안 된다는 얘기였습니다. 중복 나오지 말아라! 하나, 둘, 셋! 뉴욕 란단단단단단단단단 이렇게 왕복 항공권은 점점 멀어지나요? 생각해보니까 이거는 등록하지 말고 보관을 했다가 요거 이제 선물 받는 우리 지니어스 친구들이 등록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좋겠다. 독일은 내가 등록을 했잖아요. 요거는 우리 지니어스 친구들 선물 받는 친구들이 알아서 등록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우리 이 산타월드에서 만나요. 요거를 또 한번 개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미국과 독일만 중복이 나왔는데요. 과연 요거는 무엇일지. 하나, 둘, 셋. 오! 새로운 거다! 자, 이번에 나온 허니돌프는 크로아티아 허니돌프가 나왔습니다. 어, 색깔 너무 예쁘다, 진짜. 오, 잠깐만. 얘 빨간색 코였네요? 오, 얘 등장 확률 되게 낮다고 하는데? 크로아티아 허니돌프는 등장 확률이 1%예요. 그 얘는 진짜 나오기 힘든 앤데 제가 얘를 뽑았어요. 크로아티아 허니돌프는 공학자가 직업이라고 합니다. 좋았어. 이 8개 중에 이제 중복만 안 나오면 됩니다. 과연 무엇이 나오게 될지. 하나, 둘. 오, 중복 아니야.
자, 이번에는 남아공 허니돌프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소니엔제 같은 거 개봉하면은 사실 중복이 진짜 이렇게 잘 섞여 있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많이 개봉했는데 중복이 단 두 개밖에 없어. 진짜 내가 금손인가? 자, 남아공 허니돌프도 등록을 했고요. 이 허니돌프는 인권운동가래요. 아, 너무 이쁘다 진짜. 어쩜 이렇게 다 이쁘지? 자, 과연 또 어떤 국가에 허니돌프가 들어가 있게 될지. 중국이다. 제가 고등학교 때 제2외국어를 중국어를 했었어요. 니하오, 워시 진청첸, 니자오셔머밍쯔. 아, 그리고 제가 예전에 중국인 친구에게 배운 단어가 하나가 있어요. 타이꾸엘라 피엔이디엘. 너무 비싸요, 깎아주세요. 정말 생활 밀착형 회화를 배웠습니다. 중국 허니돌프는 영화배우라고 합니다. 오, 너 영화배우야? 짜자자잔 짜잔. 대박, 또 중복 아니야. 자, 이번에 나온 허니돌프는 마셜 허니돌프가 나왔어요. 마셜이라는 그 섬나라가 있나봐요. 그 나라에 숨어있는 허니돌프를 제가 이렇게 쏙 뽑아냈습니다. 자, 마셜 허니돌프는 수영선수라고 합니다. 이쯤 돼서 한번 저의 직급이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볼까요? 저는 산타 컴퍼니에 이사가 되었습니다. 이야, 현실에서는 아직까지 산타월드에서 저의 이름은 보이지가 않네요. 아메리카에선 3등? 유럽에서는 공동 1등이에요. 아프리카에서도 공동 1등이고요. 아시아에서는 공동 2등입니다. 빨리 다른 것도 나와가지고 여기에 제 이름이 떴으면 좋겠네요. 다음 거 과연 무엇이 나오게 될지. 하나, 둘, 셋. 나 그리스 안 뽑았지? 또 중복 아니야? 자, 이번에는 그리스 허니돌프가 나왔어요. 자, 그리스 허니돌프는 고고학자라고 합니다. 우리 지니어스 친구들 댓글놀이에 많이 많이 참여하고 계시죠? 혹시 우리 지니어스 친구들이 가고 싶은 나라가 우리 셋 중에 있나요? 이스라엘? 아르헨티나? 그리스. 셋 다 없다고요? 홍. 우리 들어가자. 안녕. 자, 이제 4개가 남아있는데 제가 지금까지 개봉한 것 중에는 중복이 미국과 독일 요 두 개만 중복이 나왔습니다. 저는 다음에 이 박스를 하나를 더 구매할 겁니다. 그렇게 하면은 항공권도 받을 수 있는 거잖아. 자, 일단 한번 나머지 개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제발 중복 아니길. 중복 아니길. 자, 말하기가 무섭게 남아공 허니돌프가 나왔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중복 나온 거는 우리 지니어스 친구들이 등록할 수 있도록 안 건들고 다시 넣어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거 개봉합시다. 과연 제발 중복 아니기를. 중복이 아니기를. 중복이면서 중국이네. 중국도 다시 쏙. 지금 벌써 두 개가 중복이 나오면 안 되는데. 자, 일단은 다음 것도 개봉해 볼게요. 과연 중복 아니겠지? 이집트가 나왔습니다. 야, 이럴 수가. 다시 들어가야 되는 운명인가요? 자, 여러분, 이제 마지막 하나가 남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중복이라도 뽑지 않도록 좋아요와 구독하기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과연 이 마지막 하나에서는 무엇이 나오게 될지. 제발 중복이라도 안 나와서 다음에 도전할 때 좀 덜 뽑게 됐으면 좋겠네요. 과연 마지막 하나는. 빨간색? 잠깐만. 막판에 태국이라니. 또 중복이네요. 자, 저는 이렇게 해서 허니돌프 총 20가지 중에 14가지 종류의 허니돌프를 모았고요. 산타 컴퍼니에서는 제가 상무까지 올라갔습니다. 상무. 산타 월드에서는 아직까지 랭킹 1위에 여기 이름이 표시되지는 않고 있어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제가 피규어 장식장이 지금 다 차가지고 얘네를 어디다 보관하지? 라고 생각하는 순간, 얘들아 미안해. 미안해. 너희의 집을 마련해 주겠다. 자, 허니돌프에서 보내주신 이 피규어 장식장, 이것도 한번 개봉해 볼게요. 오, 대박 사건. 세계 지도가 그려져 있는 허니돌프 장식장이에요. 자, 여기 있는 고정핀을 활용해서 여기다가 장식을 하면 되는 것 같아요. 자, 첫 번째는 제가 가고 싶어 했던 나라인 이 미국 허니돌프부터 한번 넣어줘 볼게요. 이 아크릴을 이 목 뒤에다가 딱 꽂아주고 미국에 있는 여기에다가 이렇게 꽂아주면 돼요. 짜잔, 요렇게요. 자, 다른 국가 친구들도 한번 다 꽂아볼게요.
짜자잔, 이렇게 허니돌프 세계 지도가 완성이 되었습니다가 아니라, 아 사실 이게 미완성으로 못 고친 애들 있잖아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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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아 다음번에 도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있는 거 다 채우고 항공권 받아봅시다. 짠, 형진이의 소소한 일상. 오늘은 우리 지니어스 친구들과 함께 새로 나온 국산 피규어 허니돌프를 20개 한 박스를 다 개봉하고 이렇게 또 선물 받은 장식장에 전부 다 한번 진열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우리 지니어스 친구들 댓글놀이에도 많이 많이 참여해주시고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꼭 다 뽑아서 미국에 놀러 가겠어. 예!